이번 MBC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아주 미개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MBC 사태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요. 올림픽 소식을 보는 게 겁납니다. 아니, 일본이 올림픽 했다는 이유만으로 뭐든지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비하하고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논란 만들려고 하고. 아니, 그 일본 그 행사 치려고 그렇게 그 식당까지 잘 준비해 놨는데 도시락 먹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걱정된다고. 다른 나라들은 바보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선수들은 뭡니까? 거기 가서. 어? 그 도시락 사진 보니까 진짜 예비군 그 도시락 같은 꼴이더만요. 나라 국가대표 자격 걸고 선전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렇게 출전을 했는데 도시락 까먹고 있습니다. 방사능 걱정. 그 진짜 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전근대적인지, 옹졸한지, 부끄러운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계 앞에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일본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다른 나라 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세계 축제라고 이렇게, 어? 열었는데. 그 맹목적인 반일 감정에 젖어가지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그냥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요즘 올림픽 관련 소식들을 보기가 겁나요. 어디까지 도대체 대한민국의 수준이 떨어질까? 겁나서. 저는 그런 기사들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제 유책이 짝이 없는 어떻게든 일본 까고 싶어서 깔려고 쓴 기사들, 까고 싶어서 만들어낸 이슈들, 논란들, 이런 것들 보면서 환호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 정말 치가 떨립니다. 이 지금 한국이 도쿄올림픽에 임하는 자세는요, 올림픽 정신, 그 모든 것들의 정반대예요. 올림픽 정신에 정반대에 있습니다. 스포츠 정신에 정반대에 있어요. 일본과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하는 꼴 보면은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중국에 한없이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알아야 고쳐지는 건데, 수치를 모른다는 게더큰 문제예요. 그짓 하고 있는 인간들은, 그런데 댓글 달아 좋다고 낄낄거리면서 그러고 있는 인간들은 수치를 몰라요. 그런 인간들은 뭐또뭐 일본에 지진 오면은 아뭐잘 죽었다 이런 헛소리들이나 하고 있겠죠. 그런 인간들은 수치를 모르고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을 의미해요. 내가 부끄럽다는 걸, 내가 현재 상태가 부끄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고쳐나갈 수 있는 의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언론 하는 꼴, 대중들 하는 꼴 보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도 도시락 먹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들 꼴 보고 있으면은 수치를 모르는구나, 그냥. 이게 잘못됐다는 거 생각지 잘 못하는 거구나. 국제 질서, 국제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났구나.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도 글을 하나 올렸죠.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죄중 하나는 대한민국을 이 국제 흐름 속에서 완전히 외면시켰다는 거, 완전히 이탈시켰다는 거. 무슨 흥선대원군도 아니고 국부민족주의에 물들어 해가지고 우리만 잘났고 외부 실제 국제적 질서, 국제적 규칙, 국제적 감성 이런 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 세계 속에만 갇혀 우리가 무조건 옳다는 그 이상한 사고방식 젖어 있는 거. 그렇게 나라 전체를 후진국화 만드는 거. 미개하게 만드는 거. 아무리 문재인 정부 때 지겹도록 봐왔던 일이고, 청와대라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토착왜구라는 그런 인종혐오적인 발언을 쓰지를 않나.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인간은 주창과 그딴 거 올리면서 지금 타국이랑 외교적 마찰이 났는데 주창과 그딴 거 올리지를 않냐.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딴 얘기를 하지를 않느냐. 대통령이. 어? 그렇게 온갖 모욕적인 말 해놓고, 이번에 뭐 외교관 하나가 마스터베이션 그 발언 했다고, 아, 일본 안 가.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그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일 갈등 이후 우리가 얻은 게 뭡니까? 피해밖에 없죠. 경제적으로 피해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본인들이 싼 똥이에요. 한일 갈등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촉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당시 한일 갈등 벌어졌을 때 치킨룸 게임을 했죠. 마치 누가 더 담력이 센가 보여주려는 듯이 지소미아 파기하자는 정말 자해적인
이적 행위죠, 그거는. 자해적인 행위까지 하면서 지소미아 파괴하자 이러고 있고, 어? 청와대에서 선동하고 있고, 막 북치고 장구치고 전쟁하자, 뭐 죽창가 이따위, 다신 일본에 지지하는데 이따위 소리 나고 있고, 토착외고 이따위 얘기 나고 있고, 예? 국민들은 그거 보고 좋다고, 어? 반일운동 해야겠다 하시고, 일본차 지나가면 거기에 테러를 하지 않나. 이 시국에 유니클로 간다고, 유니클로 가는 사람들 전부 다 애고 가는 사람 아닌 매국노라고 그 동영상 찍어갖고 인터넷에 올리질 않나. 그따위 미개하기 짝이 없는 정말 중국에서나 벌어질 법한 전체주의적 행위들이 벌어졌고, 그렇게 국민 그 집단 지성, 시민 지성, 시민 의식 자체가 명백하게 추락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준, 국격 자체가 명백하게 추락하고 있는 지금 그 상황에서 그렇게 똥을 쌓았는데 이걸 수습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든 빨리 바로 잡아가지고 한일관계 복구시키고 경제 빨리 복구시켜야 하는데, 일본 외교관이 마스터베이션 그 발언 했다고. 틀린 말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외교관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말은 외교관으로서 부적절했고, 일본에서도 경질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잘못된 발언이었다고 관방장관이 나와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일본 정부 자체에서 이건 잘못되었다라고 자체 사과까지 했고요. 그런데 마스터베이션 그거 한마디에 삐져가지고 일본 안 간대요. 한국과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한일정상회담 무산시키고요. 하루빨리 이거 좀 바로 잡아야 하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한국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마스터베이션,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 이게 그 문제가 된 일본 외교관의 발언입니다. 그 사람이 외교관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었지만 논평가로서는 그만큼 적절한 발언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을 상대로 섀도우 복싱을 하고 있어요. 일본은 신경도 크게 안 쓰는데 혼자서 막 화나가지고 막 아 이러고 있고, 도시락 먹인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잘했다 박수치고 있고, 어? 미개한 인터넷 커뮤니티 보고 있으면은 뭐만 하면 아 이번에 인터넷 뭐 일본 올림픽 보고 뭐 세계가 욕하더라, 막 한국에는 극찬을 한다, 이따위 국뽕 대도하는 거나 보면서 아이고 대한민국 너무 잘났습니다 막 이러고 있고, 세계 속에서 눈이 멀고 있는 거죠 지금. 조선이다 그러다 망했어. 이게 세국 정책이랑 다를 게 뭡니까? 그냥 부끄럽습니다.